오늘은 아빠가 인형학을 하는 날이에요. 오늘 쉿 해야 돼요? 아니면 쉿 안 하면은 우리 아빠 소리가 목소리가 안 들리고 더 안 재밌어요. 알겠죠? 아 그래요? 아직 준비 중이라 기다려야 돼요. 조금 이따 만나요? 네. 조금만 기다려요. 저도 기다릴 테니까요. 안녕. 오늘의 인형극 아기 돼지 삼형제.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았어요. 이제 우리도 많이 컸으니까 집 밖으로 나가서 독립을 해야겠어. 맞아. 우리도 이제 우리만의 집을 짓고 독립을 하자.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가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우리도 집을 지을 수 있다고. 그러자 둘째 돼지가 말했어요. 각자의 개성에 맞는 집을 지어서 누가 가장 멋진 집을 지었는지 우리 서로 시합해보자고. 그래 좋아. 뾰뾰뾰뾰뾰뾰뾰. 우와 재밌다. 짠짠짠짠짠 영차. 아 나는 너무 힘들게 집을 짓는 건 별로야. 그래서 나는 지푸라기로 으쌰 이효차. 이제 나는 집을 완성했어. 헤헤. 이제 여긴 나의 안락한 집이라고. 둘째 돼지는 어떤 집을 지었을까요? 둘째 돼지는 이런 집을 지었어요. 좋아. 흥, 형은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어. 하지만 나는 그거보다 튼튼한 나무로 집을 지어야지. 뚝딱뚝딱뚝딱뚝딱뚝딱뚝딱뚝딱. 하하하. 내가 만든 집은 형의 집보다 더 멋지다고. 아주 안락하고 좋구나. 난 이 집에 살아야지. 자랑하러 가야겠다. 우리 막내는 어떤 집을 지을까. 과연 셋째 돼지는 어떤 집을 지었을까요? 몰라요. 자, 셋째 돼지가 지은 집을 우리 모두 보도록 할게요. 네. 엄마와 아빠와 살던 집은 그 집보다 더 튼튼한 집을 지어야겠어. 왜냐면 우린 돼지고 더 힘든 비바람과 폭우에도 견딜 수 있는 집을 만들어야겠어. 좋아. 으쌰. 난 벽돌로 집을 지을 거야. 으쌰. 우와. 와, 드디어 내가 집을 완성했어. 내가 만든 집은 바로 벽돌 집이야. 하하. 비바람에도 끄떡없고 아주 튼튼하다고. 헤헤. 나중에 우리 형들이 놀러 오면 나도 같이 지낼 수 있게 집을 만들었다고 자랑해야겠다. 아, 너무 좋아. 아기 돼지 삼형제는 모두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우와, 늑대는요? 아기 돼지 삼형제가 집을 짓는 모습을 본 어둠의 그림자가 있었어요. 뭐예요? 뚱딱뚱딱. 아이, 도실도실 보동보동 맛있는 돼지들이 집을 짓고 있구나. 엄마 아빠의 품을 벗어나서 감히 독립을 꿈꾸다니. 내가 저 집을 모두 부셔버리고 왕 잡아먹어버려야겠다. 왜? 누구 마음대로 그런다고 있는 거야? 늑대는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누구한테요? 바로 늑대가 다가간 집은 첫째 돼지가 집을 지어놓은 지푸라기 집이었어요. 으아 무서워. 둥딱둥딱둥딱둥딱 촥촥촥촥. 자, 첫째 돼지가 집을 지었구만. 아주 보동보동한 맛있는 첫째 돼지야. 이리 와. 도망가야 돼. 늑대가 다가오고 있어. 집으로 들어가야겠어.
야, 늑대야, 나도 집이 있다고. 이 안전한 집에서 나는, 어? 잡혀먹지 않아. 첫째 돼지는 밀집으로 만든 지푸라기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늑대가 따라왔어요. 이놈은 돼지 녀석들, 어떻게 이렇게 빨, 이깟 밀집 따위가 나의 늑대 파워를 막을 수 있을 소냐. 어디 보자. 슈아, 우와, 늑대는 후 하고 입김을 불었어요. 오, 침이 날아갔어. 아하하, 이 보동보동한 돼지 잡아먹어버리겠다. 꿀까, 우와. 아주 살코기가 맛있구만. 이건 농협에서 만든 한돈자 조금이구만. 좋아, 아주 맛있었어. 자, 다음은 둘째 돼지 집으로 가볼까? 둘째 돼지는 늑대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으아, 아, 흐, 이 늑대 녀석, 난 이제 너에게 잡히지 않을 거야. 거기 살아, 이 녀석. 그러자 마구마구 도망갔던 둘째는 드디어 둘째가 만든 집 앞에 거의 당도했어요. 거의 다 왔어. 어서 집으로 들어가야 돼. 영차, 영차. 드디어 내가 만든 나의 안락한 집에 도착했어. 내 집은 참으로 크지. 해. 하지만 첫째 형의 집만큼 그렇게 지푸라기 이긴 따위로 날아가지 않을 거야. 왜냐면 나는 나무로 만든 집이거든. 난 여기서 안전하다고. 늑대가 둘째 돼지 집에도 다가왔어요. 이놈의 돼지들은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어디 보자. 이 녀석도 집을 지었구만. 어디 보자. 이 통통통. 이 녀석, 넌 나무로 만든 집이구나. 나의 이긴 파워 늑대 브레스를 보여주마. 오, 어떡하지? 늑대가 나의 집을 왕 맛있어. 오늘은 삼겹살이다. 아이고 배부르다. 이거 이틀째 삼겹살에 그냥 수육에 아주 배가 부르구만. 역시. 아, 그런데 어제 첫째보다는 둘째가 맛있었어. 아주 역시 어린 돼지가 살이 야들야들하니 아주 맛있구만. 자, 이제 셋째 돼지 집으로 가볼까? 맛있는 돼지 두루치기다. 큰형과 둘째 형이 모두 늑대에게 잡아먹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큰형과 둘째 형이 완전히 잡아먹히기 전에 탈출했지요. 그래서 셋째 돼지는 결심했어요. 아, 우리 집으로 또 늑대가 찾아오면 어떡하지? 셋째 돼지도 어느 순간 늑대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이놈의 늑대 녀석들. 왜 이렇게, 돼지 녀석들 왜 이렇게 빠른 거야? 니넨 돼지가 아니라 토끼인가? 이 녀석 거기 살아. 거의 다 왔어. 나의 튼튼한 벽돌 집에 도망가면 늑대가 들어오지 못할 거야. 이 녀석 잡아버려. 아이고 힘들어라. 드디어 돼지는 힘겹게 뛰어와서 드디어 자기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힘들어. 나의 집은 벽돌 집이야. 나는 첫째 형과 둘째 형처럼 순수하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을 것이야. 너의 첫째 형과 둘째 형도 모두 그렇게 얘기했지. 나의 늑대 파워로 너의 벽돌집도 날려주마. 이 녀석 제법 튼튼하군. 어디 보자. 늑대 파워. 뭐지? 왜 집이 끄떡도 안 하는 거야? 어떻게 된 거지? 다시 한번 늑대 파워. 늑대가 아무리 입김을 불어도
셋째 돼지의 벽돌집은 그 떡도 하지 않았어요. 어, 이 녀석 그렇다면 내 몸통 박치기로 문을 열어줘봐. 예이 쾅. 어이 아이 아파라. 아이 이 녀석은 안 되겠어. 어이 힘들어. 도망가야겠다. 이 셋째 돼지 두고 보자. 이 녀석. 드디어 셋째 돼지는 튼튼한 집을 지었고 첫째 형과 둘째 형처럼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튼튼한 집을 지어서 늑대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답니다. 오늘의 이야기 끝! 박수! 와! 오늘 친구들 이야기 어땠나요? 오늘 이야기 아기돼지 사병제 그림자 극장이었습니다. 재밌었나요? 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